스카이픽 채널 34번째 영상으로 오늘은 국립공원 월악산 산행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이곳은 국립공원 월악산을 탐방하기 위해 찾은 충북 제천에 있는 보더감 주차장입니다. 월악산의 정상 영봉으로 오르는 코스는 다양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스는 충주호의 조망과 함께 월악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인 이곳 보더감 코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영봉까지는 4km 정도이며 하봉과 중봉을 넘어가야 하는 조금은 힘든 코스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듯 월악산의 아름다움은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악산 중 하나인 이곳 월악산 보더감 코스는 하봉과 중봉을 넘어 영봉으로 오르는 험난한 코스로 충주호의 뷰가 너무도 환상적인 곳입니다. 저기 보더감이 보입니다. 고드름이 거꾸로 피는 곳으로도 유명한 보덕굴이 있는 작은 암자입니다. 그 암자 앞에서 영봉으로 가는 험로는 시작됩니다. 자, 그럼 월악산 영봉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46번째 어게인 백대명산인 월악산에 오르겠습니다. 오전 9시 48분에 보더감을 출발해서 11시 2분에 하봉을 지나 55분에 중봉에 오릅니다. 12시 44분에 정상인 영봉에 오른 후 원점을 기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오후 3시 10분에 월악산 산행은 종료됩니다. 왕복 8km를 5시간이 넘은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중공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는 이제 영봉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제 월악산의 정상인 영봉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월악산의 주봉우리로 신령스러운 봉우리라고 해서 영봉이라고 불렀는데, 일설에는 주봉이 영봉이 사는 백두산과 월악산 단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달이 뜨면 높은 영봉에 걸린다 하여 월악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영봉 정상에는 네 번째이며 46번째 어게인 백대명산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영봉은 거대한 암봉으로 정상에 올라서면 월악산 산 그림자를 담고 있는 충주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삼국시대에는 월양산이라 불렀고 후백제의 견원이 이곳에 궁궐을 지으려다 무산되었다고 와락산이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제 충주호를 다시 바라보면서 올라왔던 길로 하산을 시작하겠습니다.